안녕하세요. 조몽순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그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회사를 뭐 일도 못 하면서 직원에게 급여를 주기 위해서 그 고용보험으로부터 어떤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그 휴업수당을 뭐 대체해서 준다든지, 그리고 근로자가 실업을 했을 때, 다시 말해 직장을 잃었을 때그 실업수당을 그 고용보험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. 고용보험은 노동부 관할 기관인 고용센터에서 관할합니다. 우선 고용보험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실업급여만 있는 것 같아도 고용보험은 그 고용안전사업, 직업능력개발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그 실업급여 사업까지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. 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업급여는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근로자가 비자발적 실업으로 직업을 잃었을 때, 다시 말해 직장을 잃었을 때그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. 다시 말해서 그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게 되면은 못 받습니다. 우리나라는 또 실업급여 부분에서도 반드시 받으려면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. 회사가 왜이 사람이 실업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이유하고 그 평균 임금을 기재한 이직 확인서를 반드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지 실업급여 자격이 됩니다. 그리고 고용센터에서는 우선은 한 2주간 이분이 실제적으로 그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그걸 검토를 하고, 그런 다음에 그 대상자가 되면은 그이 실업을 당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, 실업급여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구직 활동을 해야지 그 실업급여 수당을 줍니다. 그래서 이 실업급여 수당을 실업수당을 우리는 구직급여라고 하기도 합니다. 다시 말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원서를 제출했다든지, 아니면 회사를 방문해서 면접을 봐서 그 명함을 제출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실업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어떤 나이하고 어떤 근무 기간 이런 걸 따지 가지고 보통 최저 4개월부터 최대 9개월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최대는 그한약 200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고, 최저는 한 180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실업을 당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업을 받는 것도, 실업급여 수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, 또 고용보험에서 하고 있는 게 어떤 재취업을 위한 교육 같은 것도 보장해 줍니다.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카드나 아니면 현금을 지원해 줘 가지고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절차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는 게 불명예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어떤 실업 구직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고, 또 생활비를 벌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, 그리고 자기가 직업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동시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실업급여 이 부분은 거의 그 실업을 당한 사람들한테 어떤 마지막 줄이라고 할까?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근로자들이 퇴사를 하게 되면은 퇴직금을 받고 위로금을 좀 받습니다. 그래서 그 금액은 가족한테 주고 자기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생활하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재취업을 하는 게, 그런 이런 고용보험의 어떤 실업급여 사업의 어떤 주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